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에 이어 광주도시공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 광주도시공사의 수사관들을 보내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그 지위를 스스로 반납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중앙공원 1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가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바뀐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총회에는 설립 대표인 김종갑 한전사장 등 9명의 임원진이 참석해 김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대학 설립 계획서와 학교법인 정관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학교법인 정관에는 총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고 교육과 연구 등 대학 경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전은 10월 중에 학교법인 설립 신청을 시작으로 총장 후보자 선정과 캠퍼스 설계 등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대 총장 선거를 중지시켜달라며 강동완 전 총장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조선대는 이에 따라 오늘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 본투표를 거쳐 차기 총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조선대 차기 총장 선거에는 민영돈, 박대환, 윤창륙, 이봉주 교수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1분쯤 신안군 하이초등학교 체육관 지붕에서 불이 나 의무소방대원과 주민들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나자 학생과 교사들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체육관 철거 작업 도중 철골을 자르는 과정에서 튄 불꽃이 우레탄 폼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사용료 핵연료 저장시설 저장률이 국내 원자로의 평균 저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 1호기와 3호기,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률은 81%로 국내 경수로 원전 평균인 7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핵연료 물질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합니다. 5.18 정신계승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족 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한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정신계승 민족 민주열사 조명 학술 포럼에서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가족과 지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열사들의 추모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태일 열사 등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회를 위해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어린이집 대표들이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준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어린이집 원장 50여 명은 김동철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공동주택 준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규정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가 많다면서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과도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관할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방송사들이 실력 있는 뮤지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아시안 탑밴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광주 MBC와 중국 저장방송그룹, 베트남의 VTV 라이브 등 아시아 7개 나라 방송사들은 광주 에이스 페어가 열리고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아시안 탑밴드 프로젝트는 아시아 뮤지션들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년 4월에는 10개 나라의 대표 밴드 20개 팀이 나주에서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여성작가회가 원로작가 6명의 예술과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임마김과 고정희, 최강희 작가 등 원로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후배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여성 미술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여수에서 열리는 제18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에 대비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유치 설명회와 일자리 박람회, 전국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 대회 등 5개 행사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숙박과 수송 대책 등 참가자의 편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열리는 제18차 세계 한상대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사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